출간될 책의 내용을 저희가 연속해서 방송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책 제목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제가 심리 역사 문화로 한국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제목의 책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간단 요약. 저희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인의 민족 심리, 네. 민족성에 관한 책이죠. 네, 민족 심리, 민족성. 네네. 네, 냄비 근성 이런 거. 아, 네네. 이제 그런 거 제일 많이 하네요. 바쁘다 바빠. 빨리. 자, 한국인의 집단 심리 그러면 제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사실. 네. 예를 들면 뭐 불안증 폭사회, 트라우마 폭사회, 후교 중독 사회. 그런 책들이 다 한국인의 집단 심리를 다룬 책들이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다룬 게 한국인들이 뭐 우월감 트라우마가 있다, 분단 트라우마가 있다, 뭐 등등. 대부분 아팠어요. 네. 안 좋은 쪽,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불안하다. 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 민족성은 아니에요. 집단 심리는 맞는데. 신자유주의로 인한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어떤 병적인 심리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런 심리는 우리 민족만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네. 미국인, 일본인, 유럽인 할 거 없이 네. 그런 심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 한국인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한국인은 한국인만의 어떤 고유한 집단 심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민족 심리이고 민족성이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강요된 집단 심리 그런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이제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심리 또 가지고 있는 그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한국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가 충돌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썼고 예전부터 사실 이런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건 아주 오래전부터죠. 심리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까요? 그건 저만이 아니고 아마 한국의 건강한 심리학자는 다들 이 주제를 연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 심리를 연구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 심리학자가 인간 심리를 떠들고 뭐 미국인의 심리를 떠들기 전에 한국인이 어떤 심리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뭐 미국 심리학자 연구해 주겠어요? 한국 심리학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가장 잘 알고. 네, 가장 잘 알고 가장 하고 싶기도 하고 동기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져 있는. 네. 그러니까 일본인의 심리는 일본 학자가 해야 돼요. 미국인의 심리는 미국은 학자가 하는 게 좋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인의 심리는 한국인 심리학자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다 밝히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손을 댄 거죠. 네. 원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쭉 저서를 보면은 인간 심리 이런 거 좀 연구를 하셨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의 어떤 부정적인 심리 현상 최근 이제 벌어진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이렇게도 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민족성에 대해서 연구하신 책은 없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준비한 책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야금야금 중요한 네. 내용들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민족성 말씀하셨는데 민족성 챕터라는 곳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뤄왔던 한국인의 집단 심리는 신자유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심리이기 때문에 한국인만의 특성은 아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같이 세계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네. 다 섞인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물음표가 생기는데 한국인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민족에게도 있는 건지 민족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온 질문하고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인들이 섞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뭐 요즘에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 미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면 갔다 와야 되죠. 네. 가서 체험하기 전에 잘 모르죠. 근데 지금은 미국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막 알고 실시간으로 보니까 또 미국 사람들도 오징어 게임 보고 그러면서 또 한국 거가 흡수되고 네.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옛날보다 속도가 빨라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성이라는 것이 고정된 폐쇄된 집단 내에서만 형성된 건 아니에요. 교류 과정에서 형성된 건데
옛날에는 그 교류가 매우 굼뜨고 느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그 민족 단위로 보통 네. 민족 심리가 형성됐을 뿐이죠. 지금도 영향을 주고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생활은 같은 민족끼리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맹국 씨 주변에 뭐 외국인들 많이 살아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진짜 간혹 만나는 건데 그래서 전 세계인이 같이 네. 산다고 하는 것도 잘 믿겨지지가 않은 지경이에요. 아, 저도 오늘 나오다가 미국 사람 두 명 봤어요. 아, 오셨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 주변에 이제 보면 말 섞고 그래요, 친하게? 아우, 아니요, 저는 전혀 말 걸까봐. 저 민족 베타주의자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영어 울렁증 있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한국식 문화에서 생활하시고 오후에는 일본식 네. 문화에서 생활하시고 이럽니까? 약간 제가 일본 만화 볼 때는 일본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계속? 아니 안 받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이게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옛날부터 빨라지고 네네. 또 빈번해지긴 했어도 깊이 있게 영향을 받지 않나요? 의연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 문화고 한국의 언어잖아요. 한국인끼리 생활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민족성이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쉽게 없어지지도 않거든요. 긴 역사적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민족성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한국인들을 그렇게까지 폭격해서 정신을 황폐화시켰지만 이 민족성이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네.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견고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오랫동안 이제 버티는 힘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국인과 미국인은 달라요. 미국 갔다 오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달라요. 거기는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계속 인사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꾸 저 인사하기 싫은데 자꾸 저한테 인사했어요. 인사 안 하면 총 맞으니까. 그런 민족적 특성이. 뭐 약간 농담이고 네. 일본하고 한국인은 똑같냐. 달라요. 다르죠. 겪어본 사람들은 그 얘기 꼭 합니다. 많이 다르다. 완전 다르죠. 네, 많이 다르다. 제가 또 일어일문학과 출신으로서. 잘 알겠네. 제가 일본 소설 읽을 때도 네. 굉장히 저랑은 안 맞아가지고, 정서 자체가.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달라요. 아, 그렇겠네요. 우린 네. 똑같다 그러는데 화내요, 그러면. 뭐가 똑같냐고. 우린 쟤랑 다르다고.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수성이 있군요. 있죠. 네. 민족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민족성 없다 그러면 그럼 한국인이 왜 한국인입니까? 민족성이 없다면? 한국말 쓴다고 한국인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족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게 섞여 사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성이 있다는 거는 한국인은 정말 강하겠네요. 민족성이. 강하죠. 계속 한 나라에 계속 오래 살았는데 네. 그 교류 과정에서 오히려 형성된다 이 말씀이 전 또 기억에 남는데 뭐냐면 내 색깔을 보려면 너하고 다른 거를 확인하면서 더 강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뿌리 깊은 어떤 민족성은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비교를 통해서 흡수하고 어떤 거는 이제 거부하고 하면서 더 튼튼해지는 게 있죠. 그럼 민족성이라는 게 어떤 폐쇄적으로 진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보네요. 아, 그럼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깊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되게 굉장히 재밌네.